내 말은 갈립처럼 사랑에 흔들리는 여자 이영애,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유지태, 그들이 만들어가는 짧은 봄날의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봄날은 간다가 드디어 관객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분들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한 이유는요, 이영애 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 굉장히 예쁘시죠? 조금은 상기된 표정의 이영애 씨를 만나봤는데요. 네, 사실이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음향에 좋아합니다. 네,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찍으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객들한테 이렇게 좀 봐달라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누구나 접하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편하게? 약간 긴장된 표정인데요. 스케줄 때문에 유지태 씨는 조금 늦었습니다. 봄날은 간다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해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지금 보러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감사하죠. 저희 영화 자기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기억을. 네, 재밌게 봐주시죠. 아이고, 아이고. 간단한 소감이었습니다. 미소를 지키나고 있지만 두 분 역시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박한 남자 유지태 씨의 이 터프한 끌림으로 이영 씨는 폭 안기고 마는데요. 오, 예. 행복한 저 표정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네, 유지태 씨. 네, 오히려 안 됐다고, 네, 쓰다듬어주는군요. 매번 떨려요. 이번은 더 떨려요. 어려운 역할이고, 관객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서 이번 영화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네, 이영애 씨 같으면 제가 1000번 더 태워다드리겠습니다. 네, 10000번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봄날은 간다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허진호 감독님의 새 작품인데요.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사랑의 변화가 이영애 씨와 유지태 씨의 연기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이색적으로 이 소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남녀가 함께 이 사랑하는 변화를 아름답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수의 그 왜 그럴까 그 걱정스러운 보다가 나중에 그 은수의 보이지 않는 이면도 보이는 최고의 스타답게 관객들의 호응도 뜨거운 현장이었는데요. 2001년 가을 커플들의 심금을 울릴 새로운 감각의 멜로 영화 봄날은 간다. 기대해 주십시오.